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방울도 없고 네. 이것도 없네요. 오늘은 양장을 이쁘게 입으셨네요, 선생님. 오늘요? 여름이고 해서 네. 제가 한번 브라우스 한번 입어봤어요. 네. 확실히 4월 초면 네. 양력 4월 초면 확실히 따뜻하네요, 선생님. 네네. 네. 여기는 법당 밖에예요, 거실. 네. 제가 여기를 한 5년 전에 왔는데 여기 제가 오랫동안 여기서 기거를 하려고 여기 문을 열어보면은 편백나무로 방을 아예 만들어 놨어요. 아, 편백나무로요? 예. 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한 2년만 살고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왜냐면 네. 여기 5층에 불이 났었어요. 어우. 근데 막 그 물이 그냥 소방차가 여기저기 막 오니까 물이 막 여기까지 우리 집까지 막 내려왔는데 네. 여기 상가에서 자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네. 사람은 여기는 기거하는 그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또 어디서 불이 났다 하면 우리 집이 활활 타더라도 내가 여기서 자고 있다고 아는 사람은 소방관이나 경찰들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아, 좀 위험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손님들 오면 대기하고 네. 쉬는 곳, 차도 마시고 네. 저랑 면담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왼쪽에 네. 선생님 앉아 계신 쪽 오른쪽에는 이 차들이 네. 꽃잎차인가요? 막 되게 이쁜 네, 이거 국화차 네, 국화차 예, 국화차인데 이거 엄청 한 열 몇 번 돋군 거예요. 와. 아예 네. 양이 되게 많은 건데 네. 저희 이렇게 지인 신도가 꽃차 원장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꽃차를 마시고 그래요, 국화차. 네. 그 다음에 백일홍 뭐 많아요? 연잎차? 네, 천일홍, 백일홍. 예, 예. 많네요, 선생님. 네네. 아. 꽃차 주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주 귀한 꽃차라서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머리가 맑지 않을 때는 네. 꽃차를 많이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네. 굉장히 건강에 좋다는 거 아는데 1,000원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바쁘다 보니까 물 한 컵 먹는 것도 어떻게 먹었는지 말하는데 기억도 안 나요. 이제 큰일 났어요, 제가 지금. 저도 작년에 6월 달에 이제 선생님 집 촬영 한번 갔었잖아요. 아. 그때 선생님이 이 맛있는 차를 주셔서 아. 그때 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래요? 네. 전 귀한 사람한테 맞췄는데. 네. 선생님, 근데 오늘은 네. 저 신내림 굿 있잖아요. 네.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 굿의 아주 중요한 핵심 그 세습은 무엇인지 오늘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제 그 신내림을 할 대상은 네. 1차적으로 어떤 능력 있는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발탁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너는 이 길을 가야만이 산다. 가야만이 네가 내 인생이 바뀐다. 뭐 기타 등등 그런 게 일단 결정이 돼야 되고요. 네. 그래서 재수가 좋은 사람들은 선생님을 잘 만날 것이고 또 재수가 없는 사람들은 뭐 눈 가리고 귀 가려서 제대로 판단을 못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 우리가 그 신내림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만약에 신을 받고 싶어도 그 상문 중인 사람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은 못 받아요. 작두를 타고 천신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오시고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상문 중인 사람 신을 못 받고 아. 그 다음에 사별 3년 안에 사별 네. 이런 사람들도 신을 못 받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게 다 걷어가야만이 불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 아시는 분이 신을 받으면 안 되는 상문이 있고 사별인데다가 상문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신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억 이상은 날리고 아무것도 못했죠. 아, 네. 집안에 어른들이 돌아가신 것도 상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연하죠. 아. 그거는 이제 그 상문으로 해서 이제 3년까지는 아니고 네. 이제 그 남편 사별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럴 때는 3년을 기간을 잡아서 신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날 또 선생님들도 작두도 타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문 들어오면 작두 날에 발을 베요. 오. 그래서 안 돼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 운명이에요. 이것도.
하늘에서 네. 선택한 운명. 진짜 나의 운명이 좋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들은 선택이 잘 된 거죠. 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지가 무슨 신이 왔어 뭐 어떻게 저쪽에 막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네. 처음에는 말이 많잖아요. 형제들도 말이 많은 거예요. 말도 안 돼 뭐 이런 거요. 네. 저도 뭐 한 신박이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보살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막 보살한테 욕했어요. 저 미친년 또라이. 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지금 나한테 신받으라는 거야. 어? 내 소원이 뭔 줄 알아? 재혼을 잘하는 거야. 내가 맨날 그거였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있다가 제 발로 걸어가서 받겠다고 했어요. 네. 그 길이 살 길이면 하자, 가감하게.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신굿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일단은 선별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속 집안이에요. 네. 저희 집안이 몇십 년 전부터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큰어머니가 계셨어요. 약사출이요. 약사출이요. 네. 네. 그래서 약사 열애를 다 보시고 다. 그래서 대단해서 전국 사람들이 다 오셨어요. 네. 그럼 우리 어릴 적에 학교를 잘 못 다녔어. 버스가 탈 데가 없어. 아. 너무 사람이 밀려 터져가지고. 네. 예. 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별로 노력을 안 해도 그동안 다 꺼놓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절로 그냥 가는 격이고요. 네. 아니면은 세속적이지 않고 이제 이 사람이 처음인 사람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 집안에 처음 무속인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사람이라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저보다는 훨씬 많이 노력을 해서 그래도 말문도 열리고 훨씬 이렇게 조금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세속이어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 정말 네. 너무너무 많이. 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순진했나 지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렇게 해야만이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거기서 깨우침을 다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일반 처음 이렇게 나오는 집들은 조금 모든 게 새롭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산산이라는 걸 돌아요. 산산. 자기 본향. 네. 태어난 곳. 네. 저도 본향 가서 이렇게 산을 돌았어요. 아. 근데 아무 감도 없더라고요. 저는 갔는데 그냥 이상한 것들이 막 다 보이고 네.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받아보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막 그냥 피곤하고 지치고 하기 싫고 막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아. 사실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네. 저는 그게 이상하게 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있냐면 에이씨 신 내림 하는 거 돈 날리면 말어. 저는 이건 내 책임이야 막 이렇게 네. 저런 그런 마음 가졌어요.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산산을 쫙 돌잖아 선생님들하고 네. 그리고 막 받아보고 본향 가서 산산을 돌아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어디를 가느냐. 네. 저는 이제 전라도 사람이라서 서해안 바다. 아 서해 바다요. 네. 근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네.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추웠는데 아니 꼬마가 어디 밤길을 걸어간 느낌? 아. 추워가지고 차에서 내릴 수가 없을 정도로 강추위했어요. 네. 저 신발을 따가. 음력 그때 2월 27일이었거든요. 잊을 수가 없는데 바닷가를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여기서 저 달을 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 몸이 뭐 사지까지 떨리는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사람들이 막 내려야 되는데 선생님도 안 내리고 다 안 내리는 거예요. 막 잔이랑 바쁘고. 네. 그러니까 저기 제일 덮방 선생님이 아이고 내가 한다 하면서 다 내려 하면서 거기서 바닷가 앞에다가 상을 쫙 차려놓고 네. 거기서 재 앉아가지고 저더러 받으라는 거예요. 뭐가 오나. 근데 그때는 돈이고 뭐고 정말 받기 싫고 집에만 가고 싶은 거예요. 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막 이런 생각. 그죠 그 생각. 그러면서 거기 앉아서 이제 선생님들이 억압을 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산산 돌고 서해안 바다 가서 새벽 3시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소원도 안 빌었어요. 그냥 이게 뭔지 그냥 짜증나고 이게 뭔지 내가 왜 이러는지 막 짜증나고 막 이런 것만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또 간절한 사람은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간절하진 않았나 봐요. 네. 간절한 사람은 거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야, 너뭐 받았어?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랬어. 그랬더니 얘좀 봐. 야, 그래서 울기라도 해. 그래. 그래서 너는 왜 울지도 않니? 그러는 거야. 아, 그 원래 일부러 우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서러워서 우르래. 그러니까 네. 아니 뭐 눈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울어? 그래서 야, 그래도 너는 그래도 뭔 말이라도 하고 싶은 말 없냐? 그래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 바다를 딱 자기 본향 바다에 그걸 네.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새 이렇게 산산 돌고 바다 가고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갔다 와서 뭔가 이제 누가 오시든 뭐든 뭐가 있겠죠. 내가 그냥 멍청해서 모르는 거죠. 제가 조금 압도적으로 좀 뒤진 편이에요. 모든 게 늦어요. 어릴 적부터 성장도 늦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55세잖아요. 네. 지금 출세한 거 보니까 늦은 거죠. 출세하려면 20대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누가 무슨 말 해도 좀 늦어요. 사람들이 막 암호를 막 전하면요. 네. 나만 못 알아먹어요. 저게 뭔 말이지? 이러고. 그래도 선생님 되게 빠르신데요.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감하고 저는 이렇게. 제일만 잘해요. 제일만 잘하고, 어디 가면 4차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제 앞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러잖아. 근데 저는요, 좀 이따가 하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그걸 까먹고, 내 정신 세계로 가가지고 걔한테 말해. 아, 야, 아까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뽀로 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짜면 안 돼요. 그냥, 저는 그냥, 거짓말 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게 놔둬야지, 아무리 단둘이 해도 좀 있으면 그거 뽀로 내버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까먹어요. 제가 까먹어본다고. 저뭔 말이요?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막 싸워요, 이제. 네가 말했다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듣기 싫어해. 짜고 막 이런 거를. 안 가. 그래서 제가 모든 게좀 늦뛰는데, 제가 이제 제일 있잖아요. 제 일에만 되게 이제 잘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제 일은.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뭐 영상 관련해서도 또그 외에 다른 일도 선생님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지 보면 선생님 엄청 그 예민하시고 네, 또 예민하죠. 그러고 되게 그좀 네. 뭐 최선을 빠르세요. 다해. 빠르고 예, 빨라요. 예리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가슴에서 부글부글해요. 내 일에는. 내 일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해먹고 사나 봐요. 선생님 또그 외적인 어떤 또 다른 모습도 계셨네요. 저 저번에 머리 15번 꾸며주고 유튜브 찍었잖아요. 기어 그러니까요. 저 나와서. 그날 엄청 놀란 게 선생님이 아침에 일찍은 전화 보통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일찍 전화 오셔서 막 웃으시면서 머리 15번을 꾸몄다고. 그래서 저 깜짝 놀랐는데. 살면서 15번 꾸미는 거 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다른 게 일이죠. 그래서 그런 거 말이 안 되고, 하여간 신의 절차를 보면은, 그렇게 하고 이제, 저도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아파트로. 근데 딱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미쳤지? 내가 이 길을 왜 가? 그리고 내일 번복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제 꿈이, 재혼을 잘하는 게제 재혼을 꿈이에요. 이제 재혼을 잘하는 게 꿈인데, 이 신령님 길에 가면은 그거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 가고 싶어가지고 가방을 들고 올라가는데, 정말 싸한 게 그냥, 안 가도 되는데 내가 왜 가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고 날짜가 잡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갔다 오면은 우리가 신고 날을 잡아요. 그러면은 어디 굿당이 좋겠다, 어디 굿당이 좋겠다. 저는 천신굿당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굿당에서 이제 거의 1박 2일을 신굿을 합니다. 1박 2일이요? 와. 왜냐면 1박 2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신굿을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거는 아웃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 그러죠? 거의 이 자시에 자시에. 많은 신령님들이 내려오시고 저녁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침부터 신굿 타면 7, 8시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령님을 만날 수 없네요. 내려오시는 거의 시간에. 제대로 이루어진 신굿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뭔가 아는 선생님들은 신굿을 잡을 때
낮에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밤까지 늦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멍청한 선생님들한테 죄송한데 멍청한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은 네. 신굿을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밤 7, 8시에 끝나는 거야. 네. 그러면 동이 탈 때는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신령님들이 막 기승을 볼때 동이를 타야 되잖아요. 물동이를.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후 한 1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한 3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야 1박 2일이 되죠. 그래서 밤에 네. 신굿을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끝나는 그럼요. 그리고 거. 테스트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혼하면 테스트하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일단은 신굿을 이제 하려고 딱 상을 차려놓잖아요. 네. 선생님들 다 오시잖아요. 네. 이미 내 조상 신령님들이 다와 계세요. 와 계시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신령님을 모시고 어떤 신령님을 받을 건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감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굿 할 때, 오바. 네, 오바요. 보살집을 너무 막 다녀서 내가 아, 신령들을 다 아는 거야. 이미,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진짜. 아니, 그렇대요. 그리고 실제로 장군 하나 왔다면 액션을 네. 장군이다 하면서 막 난리 난대, 진짜로. 그 웃음이 나오는 정도로 한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보살집하고 거리가 멀어갖고 네. 정말 그 길이 너무 싫었고, 저는 법당에 가서 신령님들을 이름을 다 적어왔어요. 네. 외웠어요. 아, 외우셨어요? 예, 왜냐면 내가 신령님 모르니까. 혹시 내가 신을 받다가 전혀 감이 없으면 일단은 베꿔보자. 돈 날리는 건 나지. 네. 어? 내 마음이잖아. 내가 날린다는데. 네. 그치만 많은 사람들한테 망신을 떨치지 말아야 되잖아. 아, 그쵸? 네. 저는 일단은 아무래도 대기업 다니니까 머리는 좋잖아요. 네. 미리 다 적었어요. 어떤 신령님이 나한테. 갖고 내가 못 받으면 그냥 가짜로 부르라고. 제가 선무당에 사람 잡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딱 적어가지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좋아하는지 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돈 날리면 말어 하고 있는데. 근데 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지가 보살이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잘 불리겠다 싶은 애들 있잖아요. 네. 막잘 불리겠다. 막 기대심을 막 갖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앉아서 졸고 앉았어요. 제가 졸고 앉았으니까 선생님이 쏙 터지면서 야, 너 조냐? 이래는 거야. 그래서 피곤해요. 그랬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람들한테 야, 쟤 데려가서 얼음물로 머리 감겨. 막 이러는 거야. 저한테. 네. 선생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애들처럼 막 입하고 떨고 막 이러면은 그렇게 안 하는데 네. 저 멍청이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저는 제가 이쁘지 않은 게 싫어요. 이뻐야 돼. 아. 많은 사람들한테 네. 한복을 입고 이뻐야 되는데 머리를 감기라면 내가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추앙꼴을 보이느니 나는 돈 버려 그냥. 머리 만지지 마. 그랬어. 선생님한테도 머리 만지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왜 그러니? 그래서 이길안 가. 그랬더니 아 일단 만지지 마요 그냥. 그랬어. 그랬더니 정말 이게 안 간대요 나더러. 네. 근데 오바하고 막 되게 막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왕땡 잡는 거야 이런 애들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얘 진짜 이 신이 왔구나 저 신이 왔구나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쟤는 나는 속을 모르겠는 거야. 네. 말안 하니까. 네. 그리고 쟤는 아무것도 안 왔나 봐. 이제 걱정이지 걔네들도. 아. 너무 그러면서 내가 또 그랬어. 국수 삶아 주세요. 그랬어 국수. 네. 그랬더니 국수가 쳐 넘어가냐고 나한테 선생님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때서 그래요. 배고파요. 국수 주세요. 내가 국수를 이제 삶아 주더라고. 이제 먹었어. 그래서 모르겠다. 네 돈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난 살다 살다 너 같은 애 처음 봤대. 울지도 않지. 어? 아무 말도 안 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무슨 아는 것도 하나도 없지. 어? 도대체 뭐 어찌라는 거야, 봐.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차라리 어설프게 알려면 발랑 까지는 돼. 아예 몰라버리니까 네. 그냥 모르는 대로 가는 거야. 아. 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답답하니까 너 밖으로 나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밖에 나가더니 막 나더러 너손딱 대고 받아봐. 국수 먹었지? 그랬더니 먹었죠. 그랬더니 받아봐.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때부터 막 말하는 거예요. 아. 얼광 일광 막 내가 그러면서 아.
월광, 일광, 이런 신령님들이 오시죠. 잘 모르거든요. 네, 네. 누가 안 알려줬잖아요. 뭐 네, 그분을 적어오진 않았어요. 어. 그분들은 그냥, 옥황상제, 옥황상제, 산신하라면 이렇게만 써왔지, 일광, 월광은 나는 들어보도 못한 얘기인데, 네.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더니, 누가 왔어? 그러길래, 일광이요. 그때 뭐 좀 더가, 월광! 이렇게 된 거야. 그때. 놀래갖고, 어머, 왜 이렇게 잘하면서. 최고 신령님들. 네, 그래, 최고 신령도 네. 왜 이렇게 잘하면서 말 안 했니? 그래서. 저도 모르겠죠. 갑자기 나왔어요. 그랬어.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신나가지고 막 들어가더니 축원도 안 했어. 축원. 네. 이제 우리가 축원 막 나에 대해서 축원 해야 되잖아. 근데 이러는 거야. 갑자기 얘 올랐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얘 테스트부터 하자 막 한 거야. 네. 그래서 신장대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장대를 딱 잡고 저는 그랬어요. 남의 말을 원래 저는 남의 말을 원래 안 들어요. 내 스타일은. 네. 그래서 나는 눈을 감고 귀를 딱 막고 징소리도 싣고 장구소리도 싣고 소리 자체가 싫은 거야. 그냥 뛰면서 신령님과의 대화만 하고 싶어. 네. 그래서 나는 이 소리를 다 실제로 제가 귀를 막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으로 막아버리니까 이 소리가 안 들려요. 네. 그래서 신장대를 뛰면서 제가 운동신경이 좀 뒤지는데 죽자마자 그 신장대에 귀를 모았어요. 네. 살려주세요. 만약에 당신들이 나한테 오시지 않으면 저는 죽어야 됩니다. 왜? 돈도 없는데 받았어. 빚내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살려주시든지 죽이시든지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저는 당신들이 저한테 제대로 안 오면 꼭 저는 죽을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증권을 보고 왔어요. 제 사망보험이 3억입니다. 그러면 내 자식은 먹고 살겠죠. 네. 그러니까 죽이든 살리든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진짜 딱 5분 그걸 떠들었어, 그 말을. 신령님들한테. 한 5분을 떠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봐. 이 사람들에게 뭐 장구 소리 안 들리고. 탁! 5분 떴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실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신이 와버리는 거죠. 와. 그러면서 막, 펑펑펑펑 울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게 웬 말이냐, 뭐, 내 불쌍한 딸이 이 길을 웬 말이냐 하면서 막, 선생님들한테 들어보라 하면서 당신 애들 들어봐라 막 그러면서 내 딸은 왜 여기 다쳤냐 막 그러면서 막 너무 막 속 아프다면서 막 아버지 우시는데 막 펑펑 울었어. 주변 사람들 다 울었어. 근데 네. 이게 내가 실감나게 실린 거야. 아. 그냥 실린 게 아니야.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서 이제 아버지 실렸는데 체류탄이 터지듯이 막 목청이 터지면서 밖으로 내가 뛰어나가. 네. 미친 듯이. 네. 그래서 막 등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막 터지는 거야 이제.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는 저 축원 안 했어요, 저는. 아. 왜냐면 축원 한두 시간 해야 되는데, 네. 축원할 시간이 없어. 아. 신이 와서 터졌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쓰고 나서, 자, 얘한테 신장대 다시 줘. 그러니까 막 신령님들을 줄줄 제가 뛰어서 막 다 받는 거야. 애운 건 다 까먹고. 네. 안 되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실려버렸는데 어떡해요. 네. 그동안은 마지막에는 선녀 동자 옷을 던져주면서 저한테 뛰어봐라 그래요. 근데 제가 저는 신춤이 있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 춤 못 추거든요. 네. 춤을 얼마나 잘 췄는지 몰라요. 그날 선녀 동자를 신고 춤을 추는데 네. 이거는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질 정도로 할 정도로 신이 왔는데요. 네. 온몸에 로봇처럼 철근이 다 들어가서요. 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다못해 정말 이제 너무 막 신이 올라오니까 껌껌한 데쯤 됐었어요. 그래서 네. 밖으로 나가라 해갖고 나갔어. 나갔는데 껌껌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눈을 감으래요. 문을 딱 묶어. 묶어가지고 이제 껌껌하니까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색이냐 무슨 색이냐 내가 다 맞추는 거야. 네. 그리고 몸도 무거운데 막 하늘을 날랐어요. 밖에 우와. 나가서 동이를 치는데 하늘을 날랐어요. 신령님들이 막 내리신 거야. 이게 순서예요. 신받는 순서. 네. 그러고 나서 내가 동의를 타야 되는데 네. 이 다리가 철근이 들어가갖고 띄어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다리를 많은 사람들이 내 다리를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들어가지고 올려줘가지고 동의 섰어요. 근데 동의 섰는데 동의에서 막 또 뛰는 거야. 그리고 모든 신령님을 다 받는 거야 내가 막. 네. 그러니까 감동의 극치였어요. 근데 저 멍충이라 했는데 그러게요. 완전 갑자기 반전이 생기었네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신춤이 이게 있구나를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내 마음대로 제어가 안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떤 이렇게 신받는 사람들 중에 좀 너무 오버 액션 한 애들도 있잖아요. 네. 저 이렇게 만시집에 많이 다니다 보면 맞아요. 그러면 막 선생님들이 봤을 때 지가 그냥 착각을 하고 막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진짜 온줄 알고 누가 왔다 막 이러는 거야. 사실. 네. 근데 나 같은 애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받았기 때문에 진짜인 거지. 네. 진짜. 지가 1강, 아니 1강, 월강 어떻게 알아? 네. 첫 바타가 1강, 월강 받아버렸다니까, 내가. 외웠는데 다른 걸쭉다 외워두셨는데 전혀 네. 그걸 볼 새가 없어갖고, 네. 이게 신이 실리면 기가 막 몰려가지고요. 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제가 느낀 게, 이 손하고 손 사이에 다 철근이 들어가 있어요. 철근이. 몸에. 네. 그리고, 이렇게 신에서 조종해요. 아. 내가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근데, 네. 어마어마하게 하늘을 날아서 막 뛰었는데, 물동이 올라가는데, 보통 사람들 올라가요. 신이 약하게 오면은, 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물동이 항아리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다 올라가요, 동이. 네. 네. 우리가 진제 갈때 동이 타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그 동이에 다 올라가요. 그 정도 신이 와요, 그냥. 근데 네. 저는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이 다리가 굳어버렸어, 철근처럼.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랑 옆에 그 남자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 다리를 강제로 해서 올려갖고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동에 간신히 올렸어요. 네. 왜냐면 몸에 철근이 돼갖고 마음대로 안 움직여도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뛰어주는데 어떻게 뛰어줘.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의 절차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오바돼가지고 이렇게 막지 생각대로 불러대면은 그 선생님들이 잘못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거기서부터 가리야. 말문 안 튀어. 안 튀어, 안 튀어.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많이 운다더라. 그것도 겉늙은 말이야. 나는 눈물 안 우니까 안 울어, 요목들에도. 네. 근데 엄청 또 액션 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또 있어, 거기서. 그리고 지가 신이 왔다! 오바하고. 그거 다 나가리야. 안 된다니까, 나중에는. 다 꽝이야. 선생님들도 다 속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동이 탈 때가 가장 중요해요. 천신을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신명들을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받은 자체가 다 신명인 거죠. 근데 네. 선생님들이 오방기로 치면서 왔다, 왔다, 맞다, 이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내리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방울을 찾아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 방울이요, 방울. 네, 방울. 방울을 찾아오라고 그러는데, 방울을 어떻게 찾을까? 인간의 마음에서 걱정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진정으로 막 쳐요. 방울 찾아오라고 해갖고. 네. 그래가지고, 어디서 찾을까? 했는데, 걱정할 것이 없어. 아니, 여기서요, 동자대가요, 네. 네, 동자대가, 동자대. 신장대가요, 네. 나를 이렇게 끌고 가요. 그 자리로 쭉. 근데 어떻게 못 찾아? 딱 가니까 단상에서 트더라고, 얘가. 그러니까 단상에 섰으면 여기라는 거잖아. 네. 그래서 내가 단상 밑에를 쭉 찾아봤어요. 대부분 방울을 거기다 안 감추잖아요, 그렇죠. 단상. 네. 쭉 찾아봤더니 단상 속에다 해서 움켜가지고 딱놓은 거야. 딱 아. 찾아왔어요. 근데 방울 찾는 거 진짜 쉬워요, 신이 제대로 오면. 네. 일도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절차를 이렇게 잘 밟아갖고 와야만이 잘 풀릴 수가 있는데, 네. 바로 신을 제대로 받았으면, 이렇게 신굿을 하고 난 다음날부터 벌써 어떤 느낌들이 틀려요. 점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네. 내가 무슨 말 했을 때 맞아들은 말을 내가 뭐라 했냐면, 신 받고 바로 그날인데 내 동생이 무슨 사진을 딱 보여줘요. 네. 그래서 얘 삼각관계다. 네, 그랬어요. 삼각관계. 그랬더니 삼각관계 아닌데 그냥 우리 아들이 그냥 어떤 여자랑 사귀는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각관계야. 그랬더니 얘가 확인하려고 전화해 봤나 봐요. 네. 야너 있잖아 그네 사귀는 여자 어떤 놈하고 또 사귀는 거 있어? 그랬더니 어머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 애랑 사귄 거 내가 뺏어가지고 지금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운 거야. 근데 네. 자기랑 거의 사귀는데 그놈하고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아, 삼각관계. 삼각관계 맞네요. 그러면서 어머 너무 신기하다고 네. 나한테 막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 말해주는 거야. 다. 그래서 막 아주 뚜렷하게 찍은 것처럼 네. 그렇게 많이 봤어요. 아. 예, 근데도 저는
6개월을 법당을 안 차렸어요. 네, 왜냐면, 받으시고요. 네, 왜냐면 불사단지만 아파트에서 보시고 네. 솔직히 그냥 회사나 다녀야겠다. 아. 안 불리고 싶었다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맨날 도망가고 싶다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안 받았어요. 그냥 내 인생이 정말 들어오니까 법당 탁 이렇게 좀 불사 항아리라도 모시고 있으면 네. 인생이 편해질 거다 생각을 해서 제가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 7년임을 받아놨으니 입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처음에 신받으러 오면 입이 자발자발자발 난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 맞는 얘기만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이 강남까지 간 거야.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첫 손님이 법당도 없는데 515만 원을 제가 네.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신굿을 하고 나서 남자랑 성생활을 당분간 하지 마라 했는데 네. 그 남자를 못 잊어갖고 그냥 법당으로 남자를 불러들이고 지랄들해. 그러면은 그거 아무 일 없었겠냐고. 네. 그럼 나는 영락없이 너는 못 불린다야. 네. 네? 그렇잖아요. 아니 깨끗한 신령님들이 자리 잡기 전에 웬 남정네야. 그것도 지 남자도 아닌. 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신령님들이 노여서 그 사람 몸에 그 몸주로 안 앉아요. 네. 그걸 신령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야. 신령님 얼마나 무서운데 지금이라도 나는 우리 신령님들 내가 잘못하면 바로 아웃이에요. 네. 아웃이라고. 근데 그거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100일 동안은 남자 만나면 안 되고 좀 기도 엄청 해야 되고 좀 이렇게 하면은 말을 들어먹어야 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이쁘게 갔어요. 이 길을. 왜냐면 그 매일같이 저녁에 한복을 깨끗이 입고 네. 목욕제기 하고 한복을 깨끗이 입고 벗어날 신고 네. 법당을 들어갑니다. 하루도 안 빼고 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신받은 애들한테 가르쳐요. 네. 이렇게 하라고. 근데 어느 날 신받은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국당에서 제가 탁 그 얘기를 보니까 목욕도 안 하고 저것이 신령님들을 뵀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말하기 민망하잖아요. 네. 선녀를 실었어. 이모는 목욕도 안 하고 신령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목욕 안 한다는 거. 그 신령님들은 마음의 정성을 대단하게 쏟아야 돼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신령님 전에 기도 가는데 목욕 제기도 안 하고 들어갈 수가 있지? 그랬더니 목욕탕이 춥대요. 네. 아웃이죠. 그죠? 남자 가까이 있으면 아웃이죠. 네. 못 풀려요. 아예 없어 손님. 네. 근데 모시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령님을 우습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네. 내가 진짜 내 목숨이다 생각하고 신령님을 모셔야지 내가 살 수 있어. 네. 감히 예를 들어서 나처럼 그죠 화려하게 잘하고 살죠. 그래서 겉보기에 보기 좋으니까 나도 가야지. 아웃이야. 왜냐면 이 어떤 정신력이 부족하면 신령님들이 주시질 않아. 네. 뭔가를 정말로 이렇게 보여주셔야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진짜 만 진짜 거짓말 아니라 만 5년은 한복을 벗은 적이 없어요. 만 5년을요. 네. 그리고 밤에는 항상 치마 저고리. 네. 낮에는 제가 바지랑 한복도 많이 입어요. 네. 그냥 거추장 걸어 다니기가 편하니까. 네. 근데 낮에는 치마 저고리 잘 안 입어. 네. 그렇지만 저는 밤에는 반드시 목욕제기를 하고 자시에 치마 저고리 입고 네. 깨끗이 하고 그리고 법당에 들어갑니다. 네. 저는 그거를 진짜 몇 년 하루도 빼지 않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래서 신령님들이 많이 예뻐해 준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저는. 네. 근데 신의 제자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남자 좋아하고 못 불러요. 신 내린 꿈 받고 나서도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네요. 당연하죠. 네. 저는요 아는 오빠가 신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신받기 전에 친했던 오빠라서 잠깐 보자 그래서 만났는데 평상시처럼 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네. 오빠
나한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신의 사람이고 신의 몸주야. 그것도 다 부정이야.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갔다니까요. 네. 깨끗하게. 그리고 내 가족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바로 나가서 향이 있잖아요. 네. 향을 피해서 막 이렇게 둘러버려. 아, 부정 이렇게 치우시는 거죠. 네네. 어. 그리고 이렇게 초가 네. 지금은 제가 이제 터득해서 식물성 초를 켰지만 전에는 그냥 일반 초를 켰잖아요. 네. 초가 어마어마 많았거든요. 그 끓음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그 끓음은 제가 다 먹고 살았어요. 아. 막 천장이 새까맣고 방에 막 이렇게 막 새까맣을 정도로. 네. 그렇게 순진한 거지.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는 무슨 초를 이렇게 많이 때우냐. 초 한 자를 켜줬으면 더 이상 켜주지 말고 그냥 빌어만 줘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다 마음의 정성이니까 그냥 돈을 주든 말든 항상 초를 켜줬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정신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신령님들이 이뻐하셔갖고 이렇게 제대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팔자를 제대로 고쳐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보통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 신 받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전부 다 보면은 술, 담배, 빠빠, 그 다음에 남자,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막 엄청 많아. 다 어지러운 애들이야. 근데 이런 애들이, 얼마나, 정진을 할 수 있을까? 그쵸? 그러네요. 쉽지 않아요. 처음에, 근데 제 지금 연수로 따지면은, 걔도 적당히 어느 선에서 커버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지만 애기들은 이렇게 뭐가 달라붙었다 하면은 그거를 칠 수가 없어요. 네. 신장력이 그만큼 부족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담하지만은 제가 9년 가지만은 저는 법당에 한 번도 부정을 풀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 거. 아니 보살님도 그딱하면 부정 풀고 그딱하면 막 난리야. 그냥 그 이해가 안 가. 왜? 아니 신장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그런 짓거리를 하냐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하는 사람 보면 웃겨 죽겠어. 네. 난 신을 왜 모셔? 신장 할아버지가 계시고 장군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그런 부정을 푸냐고. 네. 저는 안 풀어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는 부정 막 풀고 막 그런 사람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자기도 이해 안 간대. 네. 그게 우리 선생님하고 나하고 맞는 코드예요. 네. 근데 애기들은 특히 이 길을 가려면 선생을 잘 만나고 네. 선생을 아주 잘 만나는데 신중하게. 근데 내가 봤을 때 한 집만 가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네. 한 세 집 정도는 가봐서 그 공통적인 말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 내가 정말 잘 부를 수 있나. 그리고 네. 일단 선생님들이 얘가 정진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봐야 돼. 괜히 잘못 가면 사기꾼처럼 갔다가는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죄를 많이 짓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인성이 바르고 착한 아이를 제자로 만들어야만이 그 길을 반듯하게 갈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생 날라리가 돼갖고 그냥 보살이랑 그 테두리만 이용하고 평상시 보살 되기 전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네. 똑같이. 어떻게 그럴까 몰라. 아무렇지도 않게. 예? 그쵸? 네. 그래서 지가 진짜 얼마 전에도 저한테 신을 받기로 한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안타깝게 그 내가 봤을 때 잘 불릴 것 같긴 한데 안타깝게 그 남자하고 떨어지기가 어려워서 내 마음은 그 남자하고 정리해야지 지가 여기서 살 길이 생길 것 같고 네.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키워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애하고 헤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휘둘리면 이 길 못 가요. 자기가 조금 가다가도 박혀버려. 네. 신에서 용납 안 해. 나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너무 남자랑 뛰어올라가 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 남자 저버리고 이 길만 가면 안 되겠느냐 했지만 이제 사실은 내 제자가 되면은 사실은 과감하게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네. 신령님들이 절대 그 꼴은 못 봐요. 그렇게 만난 꼴은 안 봐요. 네. 그러면 연금이 생겼다가도 없어져. 그로 얘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것도 가르치기도 전에 이제 아무래도 내가 그 남자 좀 떨어뜨리고 일로 올라와서 이렇게 나랑 지내다가 이렇게 가면 어떻겠냐 했는데, 남자가 먼저인 사람 성공 못 합니다. 우리 제자는 남자가 먼저면 성공 못 해요. 차라리 저처럼 자리를 잡은 사람은 남자가 먼저든 뭐가 먼저든 상관없어요, 솔직히. 근데 애기들은 또 신받기 전에도 남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유부남을 만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길을 절대 편히 못 가요. 예, 가리가 져버리죠. 가리. 신의 속국을 못 봐. 왜냐면 영적인 걸 가려버려요.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예. 그리고 또이 남자가 헤어졌다고 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날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자의 조상이 또 오잖아요. 또 가리. 가리. 다 남자 때문에 가리져요. 거의. 이게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 보면은 전부 다 남자 때문에 가리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남자라는 거는 자기 정상적으로 신에서 인정했을 때 자기 애들 아빠라든지, 그럼 뭐 가리 묻힐 게뭐 있어. 자기 뭐 원래 자기 부부인데, 그렇잖아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보고, 그다음에 뭐어애 아빠하고 못 살고 또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재혼했던 그 남자도 사실은 그렇게 달갑게 생각 안 해요, 신에서는. 왜냐면 왜 달갑게 하지 않냐면은 그 조상과 조상의 티격이 생겨서, 원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같이 살고 있는 재혼한 남편의 그 조상들은 조상, 받으면 안 돼요, 법당에. 네. 절대 안 돼. 못 풀려. 티격 나서 난리 나. 근데 그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니까 조상 받으라 뭐 이렇게. 근데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남편이랑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뭐 혼인신고도 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가졌을 때는 조상님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재혼해가지고 그냥 특별하게 그 어떤 줄력 없이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하고, 어떤 줄력이 없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신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티가. 그러니까 받았다면은,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이나 우리 신령들이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나가게. 그래서 시끄러워서 못 살아. 이 일이 생기고 저 일이 생기고.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선생님. 쉬운 거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땐 이제 뭐 우리 선생님도 상위 10% 안에 들잖아요. 물론 저도 상위 10% 안에 들겠죠. 이게 상위 10% 안에 든 선생님들 부러워서 그냥 여기저기서 신 받고 그러다가는 크고 다칩니다. 그냥 짐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정말 가야 할 사람은 신이 선택을 해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말리지 않게 10% 안에 든 선생님들한테 찾아가게 돼 있어. 그런 선생님들이 테스트 딱 해보면 너는 불리겠다 못 불리겠다 그 답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그 선생님 제자도 우리 집에 왔는데, 제가 먼저 신 받아야 돼, 신 받는 것밖에 일이 없어 그랬잖아요. 신 받았잖아요. 잘 불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테스트를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도 저지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짐만 늘어나요. 어쨌든 간에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제 감독님이 그 신내림 받는 어떤 순서를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해서, 저는 뭐 특별한 순서도 잘 모르겠고 해서 제가 이제 받은 순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주변에서 이렇게 신내림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 또 진짜 가리지고 힘들어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다면, 정말 너무 전화 왔을 때 보면 우습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웃겨요. 왜냐면 진짜 말문도 안 됐는데 몇년 있다 저기서 신내림 받으라겠다고 꼭 받을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담하는데 너못 불린다, 그냥 식당이나 열심히 다녀라 해도 왜 그렇게 이 길을 갈라가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진짜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못 간다니까. 어? 근데 그런 사람도 참 많은데, 제발, 제발, 자기 아직 같은 거 버리시고, 그냥 진짜로 상위 10% 안에 드는 선생님 찾아뵈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 내가 인생을 이렇게 무겁지 않게 살 수가 있고요. 신의 기운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웬만하면 많이 있어요. 네. 네, 없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을 가느냐? 아니요. 아무나 못 가요. 그냥 정말 신이 선택해서 가야만이 상위 10% 안에 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하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다음 봬요. 감사합니다.